예, 오늘부터 이제 모의고사 시작할 건데요. 예. 마음의 준비들은 단단히 하고 오셨죠? 예.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에 그러니까 패턴은 이렇게 할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9시 한 30분까지는 첫 시간은 오프닝 할 거고요. 예,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요 시간대 뭘 하냐면은 오늘 영 안 도와주네 오늘 다. 예. 요 시간대 여러분들 피드백 할 거예요. 피드백 무슨 얘기냐면 이번 주에 풀이 그 푼 문제 제가 집에 가서 첨삭할 거 아닙니까? 예. 시간이 무제한이 걸릴지 시간이 적게 걸릴지 그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어요. 예. 강사 일을 많이 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일단 잘 내고 일단은 잘 내고 예. 그 다음에 내용을 빡빡하게 쓰면 쓸수록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안 내거나 또는 문항을 비워서 내시면은 저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회사 모의고사를 하다 보면은 어떤 회사는 시간이 무제한이 걸려요. 어떤 회사는 짧게 걸립니다. 예. 그리고 제발 저 종이 배달부 아니거든요. 빈 종이 내지 마세요. 빈 답안지 내지 마세요. 뜯어버리세요 그냥. 예. 그 빈 종이가 서울에서 진주까지, 진주에서 서울까지. 예. 제가 캐리어 끌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거는 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제 주중에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여러분들 달려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거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약 30분 정도, 한 20분 전후 정도 해서 피드백을 할 거예요. 왜? 첨삭된 답안지는 각자의 답안지 여러분들 보겠지만 아, 다른 사람들은 주로 어느 부분을 틀리는구나. 제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생각했던 게 예전에 이제 차량 쪽에서 했던 방식인데 문항별로 다 점수 뽑아요. 총점만 뽑는 게 아니라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얼마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 있죠? 나하고. 예, 그렇게 해서 다 문항별로 띄워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뭐 세세하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해서 한 분 한 분 다 제가 뭐 면담을 해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여건은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위치나 나의 준비 상태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나에게 부족한 게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하는데 나는 이게 부족하네 이 문제. 그 다음에 또 유형은 웬만하면 안 겹쳐요. 모의고사 과정의 유형은 안 겹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부분은 들어가겠지만 쟁점적인 부분들은 다 틀어놓습니다, 문제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점수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냐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이번 주 문제와 다음 주 문제가 달라. 당연히 그러면 내가 이번 주 문제에서는 좀 많이 공부하거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점수가 좀 나오겠죠. 다음 주에는 전혀 또 달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유형은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약간씩 쟁점을 다르게 하면 점수가 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가끔 그래요. 나는 왜 안 되지? 점수가 거꾸로 가네? 네, 거꾸로 가네?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일 최적화된 거는 내가 왜 틀리는지 틀리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점수가 올라가지 네, 했던 거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 또 종합되는 거는 밴드에다가 올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 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자료 돌리면 되잖아요. 돌려보면 되는데 오프라인 계신 분들은 깜빡 놓치면은 하기 때문에 요 피드백 자료 같은 경우는 학원 게시판에도 그 온라인 강의에도 올려 드릴게요. 똑같은 자료는 올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은 이제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딱 90분 볼 겁니다. 90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풀이를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또 답안지 제출하실 때요. 답안지 제출하실 때 한쪽 코너에다가만 찍으세요. 가운데 찍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불편해요. 통일 좀 해주세요. 첨삭할 때, 채점할 때 한쪽으로만 옮기거든요. 제가 보통요. 네, 그거 좀 지켜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빈종이 빼버리시고요. 빈종이는 어차피 여러분 종이잖아요. 네, 여러분 종이니까
여러분들 돈 주고 사신 저 답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은 자유입니다. 근데 제출 시점도 자유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 끝나고 제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저랑 같이 풀이할 때 첨사가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제출하셔도 돼요. 근데 그럴 때는 단지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한 가지. 색깔 달리하세요. 내가 모의고사 때 풀었던 색깔이 검정색이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빨간색은 피하고. 네. 제가 빨간 펜 쓰거든요. 예. 네. 그럼 가끔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구분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채점하고 첨삭을 제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두 번, 많으면 세 번까지 봐요. 그러면 나중 보면 이게 내가 쓴 건지 아닌지 헷갈려요. 예.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예를 들어서 뭐 파란색으로 또 검정색으로 쓰면은 제가 채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풀 때 쓴 건지 아니면 풀이할 때 추가로 쓴 건지를 제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예, 정확한 구분을 못 하니까 만약에 풀 때 검정색으로 했으면은 만약에 그 풀이할 때 내가 직접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파란색으로 하고 제출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뭐 제가 첨삭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를 직접 모범 답안이 아니라 내가 풀어놓은 걸 갖고 보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원래 그거예요. 1주차에 모의고사만 보고 가시고 그걸 받아가지고 채점하고 첨삭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고 그거 가지고 풀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는 여건상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관계는 없다. 예. 뭐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각자 달라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제 구분하실 때 오전, 오후반은 표시를 해주세요. 오전반인지 오후반인지. 왜냐면 이게 섞여버리면은, 예, 나중에 오후반 분들하고 이제 답안이 섞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찾기가 힘들어져요. 예, 다 늦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채점은 한꺼번에 하겠지만 이제 뭐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게 되면은 조금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90분 동안에 일찍 나가지 마세요. 예, 일찍 나가지 마세요. 어차피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도 못 나가요. 진짜 못 나가거든요. 예. 정말 답답해도 한번 앉아있는 것도 연습입니다. 그렇다고 실제 뭐 점심 까먹고 집에 가실 거예요? 예. 시험장 가서. 예. 맞잖아요. 결국은 내 과목을 다 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아유 모른다고 대충 덮어놓고 생각도 안 하고 가던 거요? 시험장 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은 덜 그렇겠죠. 긴장이 되니까. 하지만 그 습관 몸에 배이면요? 똑같이 해요. 에이 모르겠다. 에이 꽈락만 말지. 에이, 그러면 내년을 기약해야 돼요. 내년을 기약해야겠다.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아있잖아요. 이제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8주가 좀 못 남았죠? 에이, 8주만. 7주인가요? 지금 남은 게? 한 7주 남아있겠네요. 7주가 조금 안 되겠네. 이 시간에 시험 보고 계시겠네요. 7주 후에. 예. 근데 그 악착같이 한번 90분 내에 쓴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시간 조정하는 것도, 시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친구들이 그거예요. 시험 보고 와서, 시험장에 하는 말. 아이고, 시간이 부족했어. 그것도 자기 실력입니다. 자기 실력이에요. 아니, 옆에 사람은 90분 동안에 다 푸는데, 나는 못 풀어. 그럼 둘 중에 하나 자기 실력이 어때요? 아니면 뭐 함정에 빠져, 아, 뭐 때문에 한 문제, 그 바보죠. 그 한 문제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풀므로써 다른 거 못 푼 것 때문에 얘가 당락을 좌우할 확률이 커요. 왜? 이 문제는 내가 더 풀었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아예 뒤에 못 푼 문제는 배점이 아예 안 나와요. 일단은 주어진 문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90분을 잘 활용하는 연습도 같이 해주세요. 예, 잘 활용. 모른다고 덮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모른다고. 예, 아셨죠? 예, 답지만 봐도 알아요. 답안지만 봐도 알아요. 예, 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에휴, 이 문제 점수 못 받겠네. 예, 이러지 말라는 거죠. 예, 시험장에서 본다는 생각 똑같이 갖고 거기에 맞춰서 피드백을 작성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이번 주 문제는
뭐 제가 볼 땐 어렵진 않아요. 예, 제가 볼 땐 그래요. 항상 그래요. 항상. 예, 강사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볼 때. 예, 예.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도 조금 여러분들 요즘 시험 트렌드에 맞춰서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거 뭐 각각의 제문으로 내보기도 하고 또 섞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5주 동안 이제 여러분 4번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4번.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대신 5주차에는요, 예, 모범 답안을 드릴 때 나름대로 채점 기준이 있죠? 예, 이런 거 작성했을 때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좀 쪼개드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접 그래도 내 수준이 얼만큼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 차량에서도 그렇게 마지막 주에는 그렇게 했고요. 못하니까 제가. 저는 받아와도 괜찮아요. 예, 혹시라도 마지막 주에도 나는 그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라도 와서 받겠습니다. 채점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 제출하세요. 저는 어차피 그 다음 주에 또 강의 와요. 학원에. 예, 서울에 올라오고 하니까 정말 그런 분 얘기했더니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예, 차량에서 그 얘기했더니 저기 한 분이라도 제출할 줄 알았어. 아무도 제출 안 해. 예. 예전에 이제 그 선행 문제풀이 할 때 딱 한 분이 주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저기 해도 좋으니까 첨삭해 달라고. 예. 한 분 딱 계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차량 할 때는 한 분도 안 계셨고, 예, 여러분들은 몇 분이 계실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예. 악착같이 그 다음날에도 와서 그 다음 주에 봐서 받아갈 테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셨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 1주차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도록 할게요.